여기는 사흘의 반점입니다. 네, 어제 광주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네, 뭐 쌓이지는 않았는데요. 네, 아무튼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김은현 씨입니다. 저 좀 스타일이 좀 많은데 겨울에서 내복도 입었습니다. 오늘은 경만 셰프하고 먹방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먹방 음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바로 나와요. 여기다 세팅했어요. 여기 세팅했다니까. 네, 여기로 뭐 오늘 이제 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만 셰프가 김이 뭐라 한 거랑 나는 이거 굴떡국인가요? 굴떡국을 가져왔습니다. 요거 작은 그릇은 뭔가요? 일단 스멜 향기가 괜찮아요. 굴 냄새가 물씬 나는 것 같고요. 역시 국물, 맑은 국물, 진하지 않고 약간 호박 같은 게 들어서 살짝 그렇게 맵진 않은 것 같아요. 경만이 작품이 굴떡국과 굴짬뽕을 먹던 이게 굴짬뽕이었던 것 같습니다. 굴떡국이 나올 것 같은데요. 가보겠습니다. 굴떡국을 중간에 파란 건 뭔가요? 감태 들었어요? 매생이 떡국입니다. 매생이는 언제 넣었습니까? 이런 거 없었는데. 이번에 한 김장. 일단은 비주얼은 괜찮아 보입니다. 굴매생이 떡국, 굴떡, 굴짬뽕. 한번. 아직 좀 서툴러서. 셰프가 직접 세팅을 해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오늘 모처럼 한가해가지고 전분 때는 불렸는데 이제 우리 밥 먹을 시간에는 좋습니다. 먼저 인사를 촬영 중이니까 불평등하지 마시고 인사를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김우현 씨입니다. 노래하는 셰프 김경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굴떡국과 굴짬뽕을 먹어보겠는데요. 먼저 미리 우리 연습한 대로 겨울엔 역시 굴짬뽕이야! 아니요. 굴떡국도 있습니다. 매생이. 아니 저 일단 대구 얘기하세요. 겨울엔 역시 굴짬뽕이야! 아니요. 매생이 짬뽕도 있습니다. 매생이. 그럼 한번 직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비주얼 좋아요. 오! 굴이 많이 들었고요. 이 굴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이 굴이 어디서 이렇게 온 건가요? 이 굴이 통영에서 생굴로 택배 주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날 오더라고요. 생산된 게. 하나 먹어보자. 뜨겁까? 난 굴을 좋아하니까 굴 좋아요. 굉장히 또 맛있네요. 근데 떡국을 매우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굴짬뽕에 이 국물에요. 비법을 좀 정성이 들어갔습니다. 정성이 손맛을 뽑자. 미소는 서비스. 한번 먹어보자. 매생이 떡국이 상대. 근데 먹어봤습니다. 굴짬뽕이 면이 참 좋네요. 그 면을 이렇게 가늘게 하는 게 낫죠. 김장이 조금으로. 이번에 김장했어요. 싸우지 않고 이번에는 김장을 했는데요. 정말 맛있어요.
아니 굴떡국에 가끔 하나가 들어있는 이 자색은 무슨 떡인가요? 제가요 자색 고구마를 말려가지고 분말해서 만든 떡입니다. 떡을 뗄 때 같이 혼합해서 아 그 암도 예방한다는 그 자색 고구마요? 네. 여러 가지 진짜 영양 그런 많은 생각을 하고 음식을 하는 것 같아요. 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인간보다 끝나고 벌써 한 세 달 가까이 됐잖아요. 예상은 어떻습니까? 예상은 남들 거 다 주고 남는 게 제 매상입니다. 그런 매상이 아니고 손님들이 아직도 머리도 많이 찾아오신가요? 네. 오늘 그 전주에서 여러분들이 오셨던데. 네, 전주에서 9분 오셨어요. 서비스로 여러분. 그래가지고. 뭐 먹고 가셨죠? 유화짬뽕에 표고탕수 탕수 이거 왔습니다. 두 번. 지금 우리 카놀이 마켓 대표 메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